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덴마크 얘기를 할 텐데 이곳에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렌벡 국립교도소입니다. 이곳과 다른 나라 교도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 교도소 안에 남녀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일명 이렇게 열린 감옥 형식의 덴마크 교도소. 이렇게 수감자에게 자유를 준 열린 감옥이 덴마크에서만 총 9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진짜 기숙사처럼 혼자 독방을 쓰고요. 식사도 배급이 아닙니다. 수감자들이 스스로 요리해서 먹고요. 또 아, 난 정말 요리가 귀찮다. 난 요리하기 싫다. 하고 싶을 땐요. 아, 여보세요? 저 배달되죠? 여기 교도소인데요.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보통 월 1회는 면회가 아닌 외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월 1회는 밖에 나가도 돼요. 군대보다 좋잖아. 수감이 아니네. 짬밥만 먹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덴마크의 열린 감옥이 수감자들에게 오픈마인드인 이유가 1970년대 북유럽에서 교도소 개혁운동이 일었는데 이때 덴마크에서 재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 동안에도 목축업이나 목공 등으로 돈을 벌게 하거나요. 또 교도소 밖에서 자격증 학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재사회화 기능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춘 거죠. 강점을 뒀네요. 이상적인 얘기다. 네. 물론 이곳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마약, 뭐 술, 또 카메라 달린 휴대전화는 일체 금지고요. 입대 규칙을 어기면 일반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일반 감옥 무섭다. 여기서 일반 감옥이 정신 바짝 들었어 지금. 남미 볼리비아에서는요, 무려 가족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 서부에 위치한 산 페드로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8개로 나눠진 구역에 약 1,500여 명의 수감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도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마을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도관들은 이곳 밖에서 기본적인 순찰만 할 뿐 수감자들은 따로 죄수복도 입지 않고요. 심지어 수감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평의회를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만 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적인 교도소 마을 같죠. 그런데 최근 산페드로 교도소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범죄자들은 갱생이 아닌 코카인 재배, 도박 이런 범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더 악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자라면서 마약 같은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지난 2013년엔 12살 소녀가 임신을 한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수년간 아빠, 삼촌, 그리고 이웃 범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산페드로 교도소 폐지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북동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 마르가리타. 이곳에 수감자들이 왕이자 수감자들의 말이 곧 법인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샌 안토니오 교도소. 자, 소위 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이곳. 교도소 안에 디제잉 부스가 있는 클럽에 또 언제든 수영을 이렇게 촥촥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수감자들은 단순 면회가 아닌 여자친구와 자신의 수영실에서 개인 시간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애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여기까지라면 덴마크의 열린 감옥을 벤치마킹 했겠나 싶지만요. 안타깝게도 범죄 도시 교도소 편 그 자체입니다. 총 그리고 마약. 이 교도소 내에서 아주 굴러다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교도관도 아닌 수감자가 총을 들고 교도소를 활보하거나 건물 사이에서 아주 대놓고 마약을 흡입하는 모습까지 흔하다고 합니다. 참 진짜 뭐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럼 그 총을 들고 다니는 얘기는 네. 그 안에서 뭐 총격전도 가끔 있다는 얘기네요. 들고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거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 자, 이곳 산안토니오 교도소를 장악한 깽단 때문인데요. 일명 토끼라 불리는 대장 테오필로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과 노트북을 소지한 수감자가 총기와 마약 거래를 주도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는 교도소 내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인근 국가와 미국으로 운송되는 마약까지 도맡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디 하루빨리 베네수엘라 최악의 무법지대 산안토니오 교도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친청교도소입니다. 자, 이 교도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쌓여있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의 최고위급 정치범이 수감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부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D사와 홍콩의 4대 일간지인 M사의 보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죄수복 대신에 일상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비리 혐의로 18년형을 받고 수감된 전 샹하이시 당석이 천량위는요, 늘 반듯한 양복 차림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죄수가요. 교도소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저 교도소장님이 네. 아니에요. 아니 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또 이들이 묵는 교도소는 20제곱미터 규모의 1인 1실 독방인데요. TV는 기본이고 무려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전 충칭시 당석이었던 고시라이의 식단은 매일같이 육류와 생선류는 기본이었고요. 중국의 고급 요리를 대표하는 샥스핀, 대삼요리 등 산해진미를 곁들인 특별식까지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친청교도소에서 최고위급 정치범들이 호화롭게 대접받는 이유는요. 수감 생활이 끝난 뒤 다시 정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교도소로 몰아넣은 세력에게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 복수할까봐 그러니까. 복수할까봐. 그러나 호화롭다고 알려졌어도 교도소는 교도소인 게요. 이곳의 보안시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삼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시구멍을 통해서 24시간 관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복, 사복은 허용하되 넥타이, 또 끈이 달린 운동화는 내부반입 금지죠. 아, 끈은 혹시 끈 위험을 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넥타이도 안 되고. 소지품 하나하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타이어마르크주의 무어강 계곡에 있는 도시 레오벤에 가시면요. 아니 이게 리조트야 교도소야? 싶은 곳이 있습니다. 모던한 풍기는 세련된 외관. 뭐야? 저렇게 생겼다고요 정말로. 뭐야? 너무 좋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쾌적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헬스장과 체육관. 말도 안 돼. 거기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과 안락한 소파가 있는 휴게실까지. 아니 일부러 죄짓겠다 저기 들어가려고. 아,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저 정도면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데 하는 사람이 그래.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곳은 오스트리아 저스티 젠트룸 레오벤 교도소인데요. 전 세계 교도소에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일명 5성급 교도소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도 중시해서 완벽 방음까지. 여기에 가장 놀라운 건요. 원할 때면 언제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무려 24시간 애니타임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아니 진짜 이거 뭐 괜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집보다 좋아요. 아 그래도 감옥인데. 자, 레오벤 교도소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고유한 존엄을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을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존중할 것이다. 즉 진정한 교정은 수감자들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고 열악한 시설이나 수감자의 인권 침해는 오히려 교정에 해가 된다는 의미죠. 이 교정 방법이 좀 획기적이어야지 여기까지만 나오면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정 효과라는 말, 네네. 그 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먼저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의 범죄 재발률은요 약 67%고 우리나라는 약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범죄 재발률은 23%. 오. 세계 여러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벤 교도소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을 그래.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그치. 처벌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막 옥죄고 막 처벌하고 이것도 답은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몸을 다 방임하는 것도 답이 아니니까 적절한 선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사는 영상을 저희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신나니까 함께 즐겨보시죠. 뭐야? 아, 대형이 프로듀스 101인데 이거. 프리 같죠? 예. 센터인 분이 춤을 잘 추시는데요? 굉장히 잘 추죠. 자, 저 군무를 추는 이들의 정체.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 아, 정말? 행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범죄자들이라는 얘기죠. 전문 댄서가 아니고요?
저 영상 속의 교도소는 필리핀 세부 지방 교정 갱생 센터 CPDRC인 세부 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는 사실 재소자들끼리 패싸움이 무척 잦아서 소위 아주 문제가 많은 교도소였다는데요. 그러던 중 세부 주지사의 동생인 바이론 가르시아가 이 교도소의 보안 담당 고문으로 부임하면서 다소 황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보세요. 황당하네요. 자,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막걸리야 싶은 답변이지만 교도관은 그 고심 끝에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저 생각은 할 수 없었던 생각일 것 같아요. 음악이 위대한데? 세부 교도소는 교화 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까지 초청을 해서 오전, 오후에 2시간씩 춤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춤 스승이 되어주며 군무를 마스터하게 되자 교도소 측에서 재소자들의 군무를 너튜브에 올렸고요. 최초로 히트친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는 하루 약 3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로 등극을 했습니다. 또 한국 노래에 맞춘 군무도 있습니다. 오, 한국 노래 좋은데? 이제 의상까지 제대로 합니다. 원더걸스구나, 노바디. 강남 스타일도 좋지. 아, 그리고 춤에도 웃잖아. 표정 봐요. 우울한 표정이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은 다른 비디오와 다르게 편집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춤신 춤왕 재소자들의 군무가 인기를 끌자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이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어머나. 그래서 2008년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교도소를 개방해 군무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연 수익 배분 문제로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면서 그들만의 멋진 공연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무효로 한다. 땅, 땅, 땅. 지난해 9월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형사법원에서는요. 원심을 깨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바로 74명의 경찰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대변인 세실 푸이리는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일침을 날립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자, 이 사건의 시작은 무려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교도소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일명 카란지루 교도소 폭동 사건으로요. 경찰들이 투입돼 이들을 진압했는데 무려 수감자 111명이 사망하고서야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알려진 대비극. 폭동 당시 경찰들이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수감자들에게도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유. 자, 브라질 교도소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 방이에요? 아유, 너무 많다. 어머머머머머. 몇 명이에요? 한 37명 정도가 있다고 나와요. 한 방에? 아, 이거 심각하다. 네, 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페르남부주쿠의 한 교도소인데요. 500명 정원 수용 가능한 공간에 무려 4배가 넘는 2,300명이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위생 상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교도소의 결핵 환자의 비율은 브라질 인구 대비 평균 수치보다 무려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역시나 브라질의 재정 문제와 함께 교도소 내 비리, 거기에 느린 사법 체계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라질 교도소 환경 개선을 촉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브라질은 악명 높은 교도소라는 오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교도소는 처벌의 목적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교정의 역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 또 올바른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요. 일명 미래손 감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콜로라도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ADX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교도소의 최고 보안 등급인 슈퍼맥스급입니다. 이곳에 그럼 어떤 범죄자들이 오는가? 주로 마피아 갱단 보스, 1993년에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의 주범,
또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죠.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의 주동자 자카리아스 무사위 등이 바로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수감하고 있는 ADX 플로렌스는요. 매우 현대적이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닐까 싶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살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CCTV와 동작 감시 센서가 있고요. 안락을 가장한 삭막한 독방에서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수감된 직후 3년간은 오직 교도관만 접촉할 수 있고요. 이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아, 왜 안 친해질까, 3년 동안? 수갑 잘 찼나 점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받아줄 것 네. 같아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감자들이 이 상황이 반복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형벌보다 진짜 심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무관심이네요, 네. 무관심.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재소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깨끗한 지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 오렌부르크 연방교도소. 하지만 교도소 앞에 있는 저 조형물 때문에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곳은요. 러시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식인범죄자, 소아 강간범 등 법원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한 무기수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감자 약 700명에게 희생된 사람이 무려 3,500명입니다. 납질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 교도소 내부 모습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 수용소의 문 앞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문 앞마다 각 수감자의 범죄 내용이 아주 소상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간했고 5명 죽였고 어머.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둑질 12명 죽인. 와. 서로 되게 무서워하겠네. 바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교도관들 대부분은 이곳의 수감자들에게 일만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더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교도소 내에는 약 2,000대의 CCTV가 작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5분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이 좁은 방 안에서 취침 시간 외에는 절대 누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를 두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쉽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든 곳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할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 나폴레옹 3세 시절부터 한 세기 동안 프랑스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악명을 떨쳐온 곳. 바로 윌드 디아블, 즉 악마의 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온갖 범죄자들을 유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악마의 섬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옥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드레피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영화 빠삐용의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도 이곳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빠삐용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주인공이 감방 안에 이 바퀴들을 잡아먹는 장면인데 실제로 악마의 섬을 조금만 살펴보면 영화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죄수들에게 주어진 의복은 신발과 지풀모자가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요. 환기도 잘 안 되는 방 안에서 땀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죄수들이 80명이나 수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현장 답사를 나올 법한 수감 환경 때문에 종종 탈옥을 시도하는 죄수들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려면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와 우와. 악어가 버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 건넜어요, 운 좋게. 그러면 이제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딱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악마의 섬. 1946년 프랑스 정부에서 이 감옥의 폐쇄를 결정한 뒤 그간 방치돼 있다가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여행하면 빠지지 않는 문화의 중심지 프라쿠프. 이곳에서 대중교통으로 불과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비르켄아우 강제 수용소입니다. 자,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요. 처음엔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점차 유태인, 집시, 폴란드인 등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 그 자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곳에 가시면 곳곳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실상. 자, 유럽 각지에서 열차로 끌려온 수용자들은 노역할 사람, 또 가스실로 갈 사람, 생체 실험을 당할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악랄한 실험에 이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노역과 실험에 시달려 몸이 망가진 사람들, 즉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이들을 당시 샤워실로 불렸던 가스실로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는데요. 자, 혹시 이 깡통이랑 저 알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얼핏 봐서는 무슨 최루탄 그 군대 훈련할 때 쓰던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CS탄 터뜨리는 그런 현장 같죠. 저게 바로 유태인 학살에 사용된 치클론 B라는 살충제입니다. 자, 저거 한 통이 무려 약 4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한 통으로. 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이들은 수백만 명.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5년 1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면서 모든 나치가 철수를 했는데요. 1947년 폴란드 의회에서는 독일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우슈비츠를 보존하기로 결정했고요. 1979년 유네스코 역시 그 의미를 이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한 이래 한해 방문객만 60만 명에 이르는 곳,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조선 침략의 일환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김구 주석 등 약 3천 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투옥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 수감자들도 무척 처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혔는데요.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을 벽돌을 만드는 등 심한 노역을 해야 했고요. 그 이후 시간은 대부분 취조와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고문, 또 못이 박힌 상자에 사람을 넣어 흔드는 상자고문, 또 좁은 벽장에 가두는 벽관고문 등 끔찍한 고문들이 자행됐는데요.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서대문 형무소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가 목숨을 잃는 일은 부지기수였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의 가장 안쪽으로 가면 무참히 시신을 버리는 시구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 모두 잠시 멈추고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는 곳, 바로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나무 한 그루. 사형장으로 가던 독립투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이 원통에 나무를 붙잡으며 통곡을 하셨다고 해서 일명 통곡의 미루나무. 저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참고로 서대문 형무소의 총 방문객 수의 1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일본인이 많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민주당 출신인 하토야마 총리가 방문해서 또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뒤 또 돌아가서 일본 우익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 오셔가지고 어떤 고문을 했는지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보시기 원하겠습니다. 비난할 게 따로 있죠. 아니, 하토야마 총리 덕에 일본을 조금이나마 좋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셔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꼭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13일의 금요일이라면 단박에 전기톱을 든 살인마 제이슨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감옥기에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13일의 금요일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탈옥을 감행한 IQ 163의 천재 탈옥수 스티븐 러셀이. 스티븐 러셀이 13일의 금요일마다 탈출한 이유, 바로 그의 동성 연인인 필립 모리스가 태어난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죠. 보험 사기로 복역 중이던 스티븐 러셀은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운명의 사랑 필립 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두 사람 모두 가석방되면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 필립 모리스에게 럭셔리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스티븐 러셀은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총동원 다시 한번 큰 사기를 계획하는데 자신의 이력서를 위조해서 북미 의료관리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취직에 성공합니다. 5개월 동안 무려 약 80만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을 횡령해 독일의 명차 M사의 슈퍼카, 스위스 명품 시계죠 놀라스, 또 요트 라이프를 즐기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럭셔리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스티븐 러셀의 보석금은 약 9억 7천만 원. 결국 그 혼자 교도소에 수감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IQ만 163입니다. 천재답게 무려 판사를 사칭해 보석금을 조정해서 탈옥. 또 희대의 탈옥법으로 불리는 스킬까지 썼는데요. 미술 시간마다 녹색 마카를 슬쩍슬쩍 챙겨놓더니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세면대에 녹색 잉크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여벌 재소자복을 녹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의료 스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1996년 12월 13일 금요일 또다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달링 필립 모리스와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또다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루하루 그의 몸은 삐쩍 말라가더니 이상한 친구들이 포착됩니다. You have AIDS. 곧바로 병원에 보내졌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 자, 혹시 지금 뭐 아휴 안타깝네. 네. 바로 지금 반응이 나왔거든요. 예예. 예. 왜요? 낚였어요. 뭘 낚여요? 아유, 이 순진한 사람아. 에? 스티븐 러셀이라고요. 아,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 그는 에이즈에 걸린 척 아주 메소드 연기를 펼친 거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했는지 무려 10개월 동안 거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사망한 척 탈옥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날도 역시나 1998년 3월 13일의 금요일. 하지만 뛰어봤자 벼룩! 역시나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스티븐 러셀은요, 이전에 받았던 45년형의 탈옥과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서 총 14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 지금은 정말 초감시를 받으며 북방에서 슬슬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작은 섬 엘카트레즈인데요.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합니다.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어떠한 자유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하루 18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디다 못한 죄수들은 결국 엘카트레즈로부터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36명의 죄수들이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3인의 탈옥 사건입니다. 1962년 6월 12일 아침, 점호 시간에 응하지 않는 죄수들을 흔들어 깨우자 사람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침대에 누워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건 전날 밤 숟가락과 진공 청소기로 만든 드릴로 교도소 벽을 파낸 세 남자는 그대로 감옥을 빠져나가 유유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보안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해안경비선과 군 헬리콥터를 동원, 무려 17년간 사상 최대의 수색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탄 뗏목에 잔해만 찾아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9년 FBI는 그들이 거친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정말 악명높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한 교도소.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죄수들이 고작 3시간 만에 교도관의 감시망을 뚫고 출구를 향해 내딛으려는 순간
체험단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네, 나갈 때 저 정리해놓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체험단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어리둥절 하셨죠? 예.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 브라반트주에 있는 브레다 돔 교도소에서 진행한 강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와, 재밌겠다. 자, 그런데 교도소 같은 세트가 아닌 실제 교도소에서 진행이 되는 이 게임은요. 체험단은 죄수가 되고 교도관을 따돌리면서 탈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재밌겠다. 기념 사진 촬영 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자, 게임의 제한 시간은 단 3시간. 그리고 참가자는 동료 죄수들과 협력을 하거나 혹은 혼자서 탈출 통로를 찾는 등 대략 10가지 방법으로 탈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교도소가 방탈출 게임장으로 바뀐 이유 궁금하시죠? 네네. 이게 약간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럽기도 한 게 최근에 네덜란드가 범죄율 하락으로 죄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공간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교도소가 남아도. 아이고, 이거는 즐거운 비명이죠. 아,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시설이 있으면 운영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교도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폐쇄된 교도소를 고급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곳이 바로 이 방탈출 교도소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1974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집에서 자고 있던 9살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9살의 피해 어린이는 용의자 인상착의를 17에서 18살로 보였고요. 구렛나룻과 코스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은 전현무, 짐 또는 짐이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 어린이의 삼촌은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당시 19살의 소년이었던 제임스 베인. 그는 피해자의 삼촌이 교감으로 재직했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용의자의 특징과 이름이 그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임스 베인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범행 시각에 여동생과 집안에서 TV를 시청했다고 주장,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알리바이에 대한 가족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시했고요. 결국 제임스 베인은 아동 유괴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맙니다. 자, 과연 그는 진짜 범인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09년 12월 35년간의 길고 긴 수감 생활 끝에 제임스 베인의 무죄 방면이 결정되고 마는데요. 아이고, 저 인생 어떻게 갚어. 저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35년 걸렸어요. 아,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3일도 아니고. 진실을 어떻게 밝혀놓을까요? 네. 자, 그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기구 이노센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받게 된 그는 결국 투옥된 지 35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누명. 그 대가로 제임스 베인이 받게 된 돈은 미화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가량인데요. 하지만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세월, 절대 보상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생 동안 무려 약 2만 명의 범죄자를 잡아들인 19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범죄자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 이야기입니다. 비도크는 정식 제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범한 빵집 아들에서 한순간에 탈영병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1795년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생활을 같이 한 위조지폐범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 뒤에 정말 의도치 않게 진짜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비도크. 그는 그때부터 탈옥, 범죄, 옥살이, 삼중고를 반복하며 숨어 살기와 변장의 명수가 되며 범죄자의 생리와 수법을 모조리 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 회의를 느낀 걸까요? 경찰에게 교도소 내 정보원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뭐 이때까지는 경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당시 파리의 모든 경찰들이 애를 먹던 일명 백작부인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겁니다. 결국 그를 신임하게 된 경찰은 비도크의 범죄 노하우를 수사에 이용, 파리 경찰국 산하의 범죄 수사과를 창설했고요.
그는 초대 과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수사국의 멤버는 모두가 전과장. 소위 전과자 어벤져스들의 성과는 창설된 지 8년 만에 파리의 범죄율을 무려 40%나 줄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던 수법 이거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후배들이죠. 아, 얘네들 또 이렇게 했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도크는 프랑스 경찰 수사 체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잠복 수사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비도크입니다. 게다가 근대 과학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범죄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법까지 전파했는데요. 그런데 1832년 시민들 사이에서 비도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는 수사 과장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내 이름은 비도크, 탐정이죠. 자신이 직접 사설 수사기관을 설립해 역사상 최초의 사설 탐정이 되고 맙니다. 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는 현대 형사 탐정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진짜 반응이 뜨겁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의 신작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대한 특종입니다. TVN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살짝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괴물 클로저 슈퍼스타 야구 선수인 김재혁 선수. 그는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트로피로 때렸다가 과잉 방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바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수 씨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 이유는 정치계의 킹메이커가 있다면 연예계인 스타메이커 신원호가 있다고 할 만큼 이른바 원석 빨굴러이기 때문이죠. 확인. 응답하라 1997의 순정 군남 서인국은 전국을 윤윤재 아리를 하게 만들었죠. 영화에서 주로 감초 역할을 맡아왔던 배우 정우 씨, 응답하라 1994의 츤데레 오빠 쓰레기 역으로 안방의 여심을 초토화 시켰죠. 쓰레기 열풍이었어요. 아, 대단했어요. 네. 그리고 응답하라 1988에서 진가를 드리는 박보검은 원암택, 어차피 남편은 최택이야라는 신조어로 대세남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영화 보자, 우리. 그런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응답 시리즈와 달리 일명 주인공 원톱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타행 특급 열차를 탄 배우 박해수에게 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진짜 야구선수 아니야? 할 만큼 탄탄한 몸과 비주얼. 또 특유의 무념무상한 표정에 느릿한 행동까지. 많이 멋질라? 주인공 김재혁을 찰떡같이 표현해냈습니다. 신원호 PD는 수개월에 걸친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평소 응답 시리즈의 이우정 작가가 배우 박해수를 눈여겨보던 차에 신원호 PD도 박해수 주연의 연극 남자 충동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원호 PD까지도 멋있다 하면서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극을 보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우정 작가랑 통화를 하고 캐스팅에 딱 낙점이 된 거라고 합니다.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원래 찰떡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박해수 씨 전에 발굴해낸 원석이 있습니다. 오! 그 누굽니까? 전혀입니다. 전혀입니다. 아, 남자의 자격? 그 많은 스태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10년 전 얘기라고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무조건 네. 전염물 쓰자. 네. 얜 괜찮다. 나만 믿어라고 해서 썼던 게 전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드라마를 그야말로 잡아먹는 신스틸러들의 활약이겠죠. 타고난 감옥 처리를 잘하는 일명 법무부의 자식, 법자 캐릭터로 첫 등장한 배우 제2의 류준열로 주목받고 있는 김성철 씨. 첫 등장부터 방대한 양의 대사를 쏟아내며 일명 감방 설명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주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팔아. 또 상상불가 180도 다른 캐릭터를 보여준 신스틸러들도 있습니다. TVN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사건을 일으킨 진범, 윤 과장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소름을 안긴 주인공. 배우 이규형은요, 그동안 보여줬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온데간데 없이 상습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재벌 2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그리고 국민 PD 나영석 PD에게 이서진이 있다면 신원호 PD에게는 이분이 있습니다.
그의 페르소나 바로 배우 성동일 씨죠. 아하. 이번엔 베테랑 교도관 조주임으로 변신했는데 드라마 도입부에는 너그럽고 인심 좋은 사람 좋은 얼굴로 등장하는 듯 했으나 그 신세 지금 갚으면 되겠다. 돈으로. 이렇게 몸만 밝히는 비리 교도관으로 변신. 성동일 표 악역을 보여줬습니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막 한 신의 한 열 수, 열다섯 수. 예,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부써? 다 뭐 빠지는 수가 아니니까. 예, 그럼 다 나머지 캐스팅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신의 한 수는 주인공만 잘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유일한 또 배우시다 보니까 이런 멘트가 달리 들려요.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몰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혈이 발견. 피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지정광해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응? 아유, 옷에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만 난무.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네.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 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1~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치.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야,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에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되긴 하는데 물증이 안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오, 그래요. 진짜 중요한 단서예요. 네.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렇죠.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미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나?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어머.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나 봐. 이게 이제 안보 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다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은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2004년 4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패트리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패트리스가 사라질 당시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찰이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전 11시 37분에 미용실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11시 50분 이후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못한 걸로 보아 패트리스는 13분 사이에 감쪽같이 실종된 건데요. 와, 13분 사이에? 그럼 납치된 거네. 13분 새 사라졌다면 차에 납치를 해버린 거죠.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강도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아, 강도의 납치. 자, 그리고 약 2년 뒤 안타깝게도 미용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스의 시신을 발견. 당시 CCTV는 없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 전과자 게리 힐턴. 그는 이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과거 시신을 유기한 장소 중 한 곳이 패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이라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트리스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연쇄 살인범 제레미 존스. 아, 그 조지아의 미용사? 뭐 내가 납치해서 강에 버렸는데. 제레미는 다른 살인사건 조사 중 자신이 패트리스를 죽였다고 자백.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실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유정님, 두 번째 용의자는 범인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의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사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늘 그녀가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뭐야? 야, 이거는 치정 아닌가요, 그러면? 반지가 너무 고가였으면 이제 강도였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자, 패트리스의 아들에 따르면 새 아버지가 범인일 거예요. 엄마는 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요. 자, 패트리스는 20살 연상의 롭과 재혼. 자,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지만 롭은 패트리스의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집착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전 패트리스는 이혼을 결심. 자, 그리고 정말 수상한 점은 롭은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집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야, 일단 거기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하지만 롭은 아내를 사랑했다며 강하게 반발. 그리고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13분 동안 주유소에 갔다고 밝혔고요.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일각에선 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계획한 뒤 청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범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엔 흔적이 남습니다. 행동도 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후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밥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시관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어머.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갓!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의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와.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에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지금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지금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지금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아, 이러면 이게 강도 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한화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 그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두 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두 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두 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드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근데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의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